온화한 미소가 풍요롭고 평온한 서산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갯마을 여장부 임금자 할머니의 경기 소리가 조용한 갯벌을 흔듭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푸른 갯벌로 가는 길인데요. 갯벌을 푸르게 물들이는 것은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겨울 해조류 감태입니다. 감태는 생김새가 파래나 매생이와 비슷하지만 파래보다 오리 가늘고 뭉치기 쉬운 매생이와 달리 한올한올 살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한 윗부분만 골라 채취하는 솜씨가 대단하죠. 이게 이렇게 떠서 먹는 거 김버섯 맛이시오. 이게 김버섯도 비싸요. 겨울만 되면 이게 나타나요. 이제 날 더욱 구르면 싹 없어져. 예. 얘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다 뜯어야 돼요? 그럼요. 이렇게 다 뜯어야지. 이렇게. 한겨울에 이걸 작업하려면. 현실없지요, 춥고. 그래도 어찌겨, 해먹고 살라니까. 할머니는 갯벌에서 훑어모은 감태를 씻어내는데요. 바닷물에 헹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닷물에다 빨아서 집에 가서 또 민물에다 또 빨아갖고 젖대요. 아, 그래요? 예, 바닷물에다 깨끗이 빨아서 민물이가 오래 빨면 쩔어서 안 떨어져. 맛이 없고. 갯물에다 깨끗이 빨아갖고 집에 가서 맑은 물에다 살짝 헹겨요. 개흙을 깨끗이 씻어내고 드러난 감태 색깔은 서해 푸르고 맑은 빛을 간직한 초록색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감태를 손질하는데요. 감태를 찬물에 풀어 발 위에 고르게 올립니다. 촘촘하게 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촘촘하게 넣으면 빡빡하다고 싫다게요. 조금 이렇게 아주 앙팡하게 이렇게 떼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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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싸서 밥이 셀 정도로야 맛있대야. 감태는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햇볕에 한나절 정도 말리면 감태 김이 완성됩니다. 성기고 부드럽게 마를수록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감태 김은 마르면 초록색이 짙어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이제 기름 발라서 구워. 김처럼 기름 발라서 구워서 먹는 거지 뭐. 그냥 간장 양념장에서 이거 구워갖고 양념장에서 먹어도 맛있어. 양념장 그냥 양념. 똑같이 먹어요. 먹는 거 똑같이 먹여. 아니 이게 더 맛있어. 한 장 한 장마다 차가운 갯벌에서 수고한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올겨울 감태는 그 맛을 보는 사람들에게 맑고 깨끗한 갯마을의 향기를 전해주겠죠. 눈과 함께 서산의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